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파킹 통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직장인들을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시 입출금 통장에 3%대 고금리를 내걸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고금리 파킹 통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증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투자를 망설이는 뭉칫돈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지금 대기 중인 자금도 한 달 새 3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이자가 낮아도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에 돈이 몰리면서 정기예 적금 잔액은 전달보다 약 14조 7천억이 줄었습니다. 최근 고금리 파킹 통장의 강자였던 저축은행 업계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면서 이자 지출이 발생하는 예금 유입 증가를 부담으로 여기며 시중은행에 밀리는 모양새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시중은행들은 대상과 기간, 금액 등을 한정한 연 3에서 3.4%의 고금리 파킹 통장을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대기 자금 흡수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요. 시중은행들이 이제 급여나 연금 등 정기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 같습니다. 급여 이체 고객 대상으로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월급 통장은 짠테크족에게 계륵과 같은 존재였죠. 월급 통장 계좌에서 각종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돈을 채워둬야 되는데 금리는 대부분 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급증하는 대기 자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월급 통장에 남아있는 자투리 돈까지 연 3%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에게 인기 있는 파킹 통장을 살펴보면 SC 제일은행에서 지난달 출시된 내월급 통장은 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1년간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연 3.5%를 받을 수 있고 IBK 기업은행의 IBK 중기근로자 급여 파킹 통장은 전달의 급여를 50만 원만 이체해도 금리 3%를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임직원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하나은행의 달달하나 통장은 최대 연 3%, KB국민은행의 KB마이피 통장도 연 1.5%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축은행권에서는 이제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 7% 금리를 주는 은행도 있다면서요? 네, 저축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OK 저축은행의 OK 짠테크 통장은 50만 원까지 연 7% 금리를 제공하며 50만 원 초과부터 1억 원까지는 연 3.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큐온 저축은행의 플러스 자유예금은 기본금리가 연 3.5%인데요.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더해서 최고 연 3.7%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 입출금 통장은 1억 원까지 연 3.1%가 제공되는데요.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인 K뱅크의 플러스박스는 연 2.3%,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와 토스뱅크 통장은 연 2%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를 뭐 높게 주진 않더라도 뭐 통장 개설하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또 경품 제공하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 계좌로 첫 급여를 받은 직장인이 모바일 앱에서 우리 직장인 셀럽에 가입하면 최대 3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1,500명을 대상으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선착순 3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지급합니다. 오는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부산은행은 부산은행 계좌로 급여, 사대연금, 가맹점 결제 대금을 새로 입금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급여, 연금, 가맹점, 부산으로 시작해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나 공기청정기, 백화점 상품권 등 여러 경품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경품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